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이사르와 알레시아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라고 하면 알레시아 전투를 들수 있습니다. 알레시아 전투는 기원전 52년 9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달에 끝난 전투였습니다. 알레시아 전투에서 로마군은 약 1만 2,800명 정도의 병사들이 죽습니다. 근데 전체 갈리아 전체 전쟁, 7년 동안의 전쟁 중에서 3만 명 정도의 로마군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40% 정도가 그때 죽었다고 봅니다. 당시에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갈리아 지역을 거의 석권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갈리아 전쟁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있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때 갈리아 지역에 한 영웅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베르킨 캐토릭스입니다. 그는 아르베르니족의 족장이었는데, 그가 갈리아 부족이 흩어져 있던 갈리아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속주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베르킨 캐톨릭스 같은 경우에 반란군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알프스를 넘어서 급히 갈리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병력을 군단을 다 소집해 가지고 그 전투가 벌어지는데, 게르고비아에서의 그 전투가 벌어집니다. 게르고비아에서의 그 전투는 그냥 험지였고 요새였기 때문에 결국 카이사르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철수하게 되는데, 그 철수할 때그 베르킨 캐토릭스가 그 군대를 이끌고 그걸 정면으로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원에서 그 전면 정규군과 비정규군이 맞붙었으니까 갈리아군이 이기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나서 후퇴해서 가는 곳이 알렉시아 지역입니다. 알렉시아는 현재 프랑스 중부의 디종이라는 지역 가까이 있는 군웅지대입니다. 그래서 해발 한 150m 정도 높이가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평원들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때 베르킨 캐토릭스가 알렉시아로 패배한 병사들을 이끌고 그쪽으로 농성에 들어가니까 카이사르가 쫓아와서 그 성을, 알레시아를 포위합니다. 근데 이중으로 방어망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은 한 16.5km에 달하는 성체를 쌓고, 바깥쪽으로 한 21km에 달하는 성체를 쌓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폭한 120m 정도의 폭으로 어떤 길을 만드는데, 그를 통해서 병사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베르킨 캐토릭스의 지원병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만드는데, 한달 만에 공사를 끝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요새는 성체를 쌓을 때는 7개의 장애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함정 같은 것도 파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기 공격하기 어렵게 만드는 함정을 여러 개, 한 7개나 파가지고 아주 철통적 같은 요새를 만드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마침내 구원병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6만 명, 그러니까 원래 당시에 로마 군에는 한 5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안에 농성에 있던 병력들이 한 8만 명 정도 되고, 뒤에 구원에 오는 병력들이, 구원병으로 오는 게 26만이 됩니다. 요새를 워낙에 철저하게 함정도 많이 파놓고 했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공대까지 조직해가지고 베르킨 캐토릭스의 사촌이 특공대까지 조직해가지고 6만 명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공격하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그들이 모두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촌 동생은 또 포로가 되죠. 그걸 보고 다른 구원병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걸 보고 베르킨 캐토릭스는 항복을 합니다. 그 사람 항복하기 전에 부하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한 몸을 모두에게 바치겠다 하는 말을 남기고 투항합니다. 그게 기원전 52년 10월 3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6년 후에, 그러니까 카이사르 같은 게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을 끝내고 나서 개선식을 열리게 되는데, 그 개선식을 하고 나서 베르킨 캐토릭스를 처형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것이, 너무나도 유능하고 위협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처형해야 된다 해서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카이사르 같은 경우 웬만한 항복한 적장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용서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베르킨 캐토릭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유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베르킨 캐토릭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카이사르군이 퇴각했을 때 그것을
쫓아가서 그 평원에서 전면전을 벌인 것은 상당한 패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군과 비정규군이 그 게릴라전은 모를까 정규전으로 붙게 되면은 그 당해내기가 어렵죠. 베르킨 게토릭스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정규군을 상대로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썼던 작전이 그 초토화 작전, 그 모든 걸 불태워버리는 작전이었고, 또 하나는 기병을 이용해서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치고 빠지는 작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을 많이 괴롭혔는데, 그 당시에 그 초토화 작전을 썼을 때, 아바리쿰이라는 도시가 보통 식량을 다 태워야 되는데, 그걸 태우지 않고 그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지역을 아바리쿰을 습격을 해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그 도시를 점령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식량을 얻게 되는데 당시 그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로마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로마에 남았던 식량이 한 10일치 정도밖에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바리쿰이라는 도시를 점령하지 못했으면은 카이사르 같은 경우도 참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아바리쿰을 점령함으로써 그때 식량을 확보하죠. 근데 당시 그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군대 식량이 한 10일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바리쿰을 점령함으로써 한 2년치에 해당하는 식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바리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베르킨 게토릭스의 그 지시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 식량을 비축하다가 결국엔 로마군을 불러들인 꼴이 되고 결국엔 그 도시민 그 시민 4만 명이 몰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베르킨 게토릭스의 그 초토화 작전이 무용지물화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그때 얻었던 식량을 가지고 그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알레시아 그 공방전을 할때 그때 그 성체를 포위할 때그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농성전에 들어갔던 알레시아에 있던 베르킨 게토릭스의 군대는 굶주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굉장히 승부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베르킨 게토릭스 같은 경우는 알렉시아에서 포위된 상태에서 둘러보니까 식량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와 아이들을 그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성체 밖으로 로마군이 그들을 매겨주든지 아니면 성체 밖으로 인도적으로 그들을 도망칠 수 있도록 봐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여인과 아이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성체를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안 열어주니까 성과 성체 사이에 껴가지고 여자와 아이들이 며칠 동안 굶주리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베르킨 게토릭스가 그 자기 자식과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그성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밤에 문을 열어서 그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물론 그때 그 중간에 껴가지고 그 아이와 여인들이 모두 굶어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당시 그 본인들의 그 처자식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싸운다는 것은 또그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야밤에 그 다시 그들을 불러들였다는 견해가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그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좀 비정하지만은 그 여자와 아이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 안에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먹이기에는 카이사르의 군도 그렇게 식량이 여유로운 건 아니었죠. 더구나 그들을 또 성체 밖으로 무사히 또 통과시키게 되면 그들이 또 로마군의 어떤 비밀이라든가 성체 정보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열어줄 수도 없는 것이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아이와 여인들을 결국 통제함으로써 그래서 그 성체 밖을 못 나가게 함으로써 그 베르킨 게토릭스의 어떤 의도는 무산되고 결국 그들의 식량은 더욱더 부족하게 됩니다. 당시 대국을보는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으로 그는 결국 승리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안과 박으로 이중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맞아서 승리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통해서 적을 압박해서 승리한다는 것은 로마 군인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안과 박의 이중으로 된 철저한 요새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마도 오히려 적의 협공을 받아서 샌드위치처럼 오히려 패배하였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로마 장병들이 오히려 전멸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요새가 워낙에 촘촘하고 아주 그냥 함정도 기겹하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방어망을 깨뜨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고
굶주리다 못하니까 결국에는 베르킨 개토릭스 같은 경우는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병사들은 살려달라 하는 조건을 내걸면서, 조건이라고 또 무조건 항복이 되는 거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아무튼 그는 지금도 프랑스의 영웅으로 불려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는 카이사르의 알레시아 전투를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안과 밖에 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큰일을 이룸에 있어서 때로는 어떤 냉정함, 전체 국면을 위한 비정함도 때때로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아바리콤이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적군을 앞두고, 대적을 앞두고서 한 일치단결된 어떤 대우를 깨뜨리고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죽고, 어떻게 보면 갈리아족의 어떤 독립도 결국 물 건너가게 한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단결된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렉시아의 전투를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과 때로는 비정함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